지금 보성 녹차밭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점등식 상황과 주말 휴일의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예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보성 차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100만 개가 넘는 전구들이 드넓은 차밭을 아름답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이곳을 찾은 가족들과 연인들은 추위를 잊은 채 빛의 향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내년 말의 해를 맞아 말을 형상화한 트리가 단연 눈에 띕니다. 이외에도 은하수 터널, 빛의 거리 등 다양한 조형물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보성의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산속이라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합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도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써서 나가신다면 주말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파가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